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저는 실기 경력이 2년 정도이고 이번에 과기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과기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의 경쟁률은 4.1:1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혜영입니다. 실기 경력은 2년 정도 되고 과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과기대학교의 경쟁률은 4.1:1 정도였습니다. 수능 성적은 국어, 영어 3등급, 사회탐구 모두 2등급이었습니다. 수능 성적은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탐구 평균 2등급이었습니다. 소묘로는 털실이 스펀지를 묶고 있는 것을 소묘화라고 하였고, 디자인은 부드러운 긴장과 역동성을 표현하라고 하였습니다. 소묘는 진공관 두 개 중 하나는 그대로 소묘하고 하나는 나머지 일감으로 바꿔서 소묘하는 것이었고, 디자인은 스피커와 전자부품 진공관을 이용해서 스피커를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은 전자부품에 꽂을 부분이 많아서 여기저기였고 꽂아서 스탠드 모양의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소묘는 역동적이거나 묘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비례를 중요시하여서 그렸습니다. 디자인은 부드러운 긴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밧줄로 곡선을 표현하고 거기에 찢어진 부분을 추가하여서 긴장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합격 요인은 소묘로는 털실과 스펀지의 비례를 중요시하여 그렸기 때문에 합격한 것 같고, 디자인으로는 디자인 제시어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비례를 중요시하여서 그린 것도 큰 합격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합격 요인은 소묘는 진공관 안에 복잡한 형태를 최대한 다 그리려고 노력했고,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학과인 만큼 기능을 중요시해서 그렸는데, 스피커의 진동을 감지해서 빛을 박자에 맞춰서 비춰주는 스피커를 그려서 합격 요인으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시간 분배는 기본적으로 소묘 3시간, 디자인 2시간으로 하였고, 디자인 구상은 소묘를 할 때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1시간 정도 뜨었고, 나머지 30분 동안 채색을 하고 막 15분 동안 묘사, 나머지 15분이 또 남아서 소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시간 분배는 소묘 1시간 반, 디자인 구상 20분, 디자인 스케치 40분, 채색 2시간, 글씨를 10분 동안 먼저 쓰고 남은 20분 동안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각디자인학과 시험장 환경은 그냥 일반 고등학교 교실과 비슷하였고, 한 사람당 책상을 두 개씩 쓸 수 있어서 공간이 넓어 좋았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도 똑같이 생긴 교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자리가 들어가는 순서대로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고, 조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실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경력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림을 그려놓고도 이게 잘 그린 건지 몰라서 더 불안해지고 했던 시간들이 많은데,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그려나가다 보니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는 딱히 실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그림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많이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극복하였던 방법은 그래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대학에 합격한 날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과기대는 소묘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소묘를 열심히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처럼 과기대나 다른 실기 경력이 짧고 좀 실기를 못하는 친구들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묘는 최대한 비율을 맞춰서 손에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고, 디자인에서는 묘사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색칠하고 면비례를 중요시하여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감사드리라고 말하고 싶은 분은 항상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부모님이고 미술학원 선생님들도 제가 모자라지만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합격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실기 과정 동안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친구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림을 완전 처음 그릴 때부터 대학교 시험을 보러 들어가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집에서 짜증도 많이 내고 예민하게 구는 것도 다 받아주고 응원해준 부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